오늘은 그렇게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락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현대건설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보합건장 예상하면서 하나마이크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하락장 전망하며 노루페인트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항공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ISC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여왔는데 오늘 미국 증시는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미국 증시가 최근에 좀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상승을 좀 보여줬고 전일 뭐 소매 판매 부진이라는 지표를 좀 발표와 함께 엔비디아 실적이 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약세를 좀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큰 폭의 약세는 아니라고 좀 생각은 하고요. 뭐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에 좀 빌미로 작용을 하면서 하락세가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반도체나 IT 기업들의 실적에도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인 만큼 한국에서도 상당히 좀 유의주시하며 실적을 좀 확인을 했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나주면서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좀 약세 전환이 됐고 시간에서도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진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은 좋게 나왔으나 중국 판매 둔화 가능성, 시장 규제에 따른 중국 판매 둔화 가능성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내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좀 기대감의 상승세가 나왔다가 좀 실현이 된 부분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뭐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단기 상승에 따른 좀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점들이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2차 전지 쪽에서도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신규 상장 종목은 여전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2차 전지도 최근에는 조금 소폭 조정에 대한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관망세와 더불어 약보합권의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조금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면서 개별주들에 대한 흐름들은 나름 있는 모습들이고요. 특히나 좀 이제 총선을 내년 초에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발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서 언급되는 종목들은 좀 시세들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들 위주로서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좀 지수의 조정폭은 좀 외국인 수급의 좀 규모에 따라 좀 결정될 것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쉬어가는 장 예상을 해주시면서 외국인의 수급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자,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제 보합을 좀 말씀드렸는데 약보합 가능성이 좀 크죠. 우선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시간에도 좀 하락을 하고 그리고 이 어떤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중국 지역 쪽에서 매출 감소 우려감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이제 반도체 AI 종목들이 올랐었지만은 약간 차익에 대한 노출이 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지금 증시 분위기 여건 나쁘지 않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지금 연일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이 에코프로 머티를 제외한 다른 2차 전지 쪽에서의 종목들은 차익실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손바뀜이나 만약 이제 차익에 대한 그런 강도는 좀 낮아졌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에 저는 그 어떤 순매수에 대한 기대감은 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결국은 이제 뭐 반도체 AI 관련 종목들이 우리나라 이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 캐파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등락률로
이 시장은 좀 바로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저는 이런 종목들이 좀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추정치에 대한 실적 추정치에 대한 종목 그 반도체 AI 이런 종목들이 높아지는 그런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반도체 및 AI 관련주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훈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뭐 현대건설은 뭐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 현대건설이 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해외 수주에 대한 비중이 37%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60%까지 확대해 나가면서 해외 수주에 대한 좀 전망을 좀 밝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도 지금 파나마 운하에 대한 터널 공사 수주를 좀 기록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나마 운하에 대한 수주가 좀 4조 원 이상을 좀 돌파를 한 모습들이고 해저 터널 추가 수행으로 이루어지면서 좀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 건설주들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 뭐 DLNC도 그렇고 뭐 GS건설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좀 만들어가는 모습들입니다. 여기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이다 보니까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중에서 해외 비중이 높은 종목인 현대건설은 좀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있는 만큼 그 점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해외 수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사장님. 저는 이제 하나마이크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물론 이제 3분기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좀 감소한 모습 보여주었지만 그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바닥에 대한 부분 또 기저효과가 분명히 이 주가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들의 자체 에이플 탑재한 스마트폰 출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외주 물량 증가에 의한 하나마이크론의 패키지 쪽에서의 수주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VI, NA, 비나법인 쪽에서의 이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일단락됐던 상황으로 가면서 오히려 지금 캐파 증설에 의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쪽으로 좀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AI 전방 산업도 그렇고 전방 반도체 기업들의 HBM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 후광을 받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오늘 추천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